네, 그럼 어데이시티 프로그램으로 파일 저장하는 자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제가 맡은 메리와 넘버 여기 불러오겠습니다. 열기에서 불러오면 들어볼까요? 네, 여기 메리 매터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아까 보내드린 800단어 파일이 있었죠? 여기서 한번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향상되려면 한번 입력한 거는 절대 다시 입력하지 않는다. 이런 신념을 가지셔야 돼요. 오기처럼. 그래서 여기 아까 메리, 메리가 있었습니다. 한번 입력되어 있는 자료인데 그거를 다시 입력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ICT 활용 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줍니다. 자, 여기 메리가 되죠? 네. 자, 복사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메리가 되니까 약간 여백을 두는 게 좋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여기, 요거는 전문자, 요 파일 전체를 내보낼 땐 내보내기인데, 선택, 일부분, 구간만 내보낼 땐 선택 내보내기를 누르세요. 여기서 이제 MP3가 됩니다만은 메리 해가지고, 메리에서 저장을 합니다. 예, 뭐 등등 나오는데 그냥 확인 눌러 주세요. 한개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어 Alt-Tab 눌러서 Matter 복사해서 다시 Alt-Tab 가서 앞에 약간 여백이 있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그래서 이걸 역시 선택 내보내기 붙여넣기 Matter 뭐 그냥 확인합니다. 세 번째, 다시 Alt-Tab 누릅니다. 메이 복사해서 Alt-Tab 눌러서 여기 세 번째 드래그해서 이거를 선택 저장, 선택 내보내기, 메이 이와 같은 저장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마음 먹으면 10분이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이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작업이 좀 힘들다고 하면 뷰, 뭐 영어 교사가 이런 것에서 복을 받은 겁니다. 뷰 보기 확대해서 좀 느리면 얼마든지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죠. 10분이면 됩니다. 선생님들 10분 투자해서 선생님들 교직 평생에 잊지 못할 귀중한 시간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